샬롬샬롬 컵스 목사입니다. 여기는 LA의 한 중심가의 한인타운인데요. 호텔 로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혜화 권사님을 소개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권사님은 2년 전에 저희 교회 김포영광교회 오셨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된걸 제가 환영하면서 제가 또 축복해 드렸는데 꽃다발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아유, 우리 예쁜 권사님 꽃 들고 있으니까 더 예쁘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권사님 미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32년 됐어요. 32년. 근데 포스가 우리 권사님은 미국에 와서 성공한 포스야. 예. 여기 자녀들은 몇을 아들 두셨어요? 하나예요. 아들 하나. 아들은 지금 아틀란타에 사시나요? 아틀란타. 아틀란타와 LA를 왔다 갔다 하나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사진, 손자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너무 그러니까 손자 보니까 그렇게 더 예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손자 축복을 주셨나 생각했더니 나는 그것을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하느라고 한 18년을 제가 열심히 열심히 뛰었어요. 섬겼구나.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내 후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손자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진짜.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내가 한국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전부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몇 년도부터였죠? 2019년 아, 말이었죠. 그렇죠. 나 맞죠.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보통 아닌 목사님이네. 왜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이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엔드타임 하지만 엔드타임에 대해서 누군가 아직 이해해 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때로는 어떤 깬 목사님들, 깨어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섬타임 들으면서 이 때가 다 됐고 세상 돌아가는 품도 그렇고 이럴 때인데 왜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를 깨워주지 않을까? 나팔수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참 정말 갈급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기 시작부터 아, 이 목사님 뭔가 좀 남다르구나. 내가 한국 가서 만나봐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그래서 갔다가 찾아왔구나. 김포 아이고야. 영광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영등포에서 영등포에서 그랬구나. 그런 목사님 만나 뵙고 나니까 뭔가 좀 후련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그 사진 가져와가지고 제가 많이 내가 퍼뜨렸어요. 나 그래서 한국 가서 지금 박유민 목사 만났다. 코뿔소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고 왔다고 내가 막 저걸 했죠. PR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타임을 사모했는데 LA도 전해주는 분들이 없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아이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 이래서 코로나라는 게뭐저 적은 좁은 소견으로는 말세에 질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마지막 말세를 알려주신다겠죠. 시간 때는 몰라도 모르긴 하지만 그런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세계 돌아가는 뭐 정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근데 가끔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요.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래, 이렇게 가만히 내가 퍼즐을, 성경하고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하, 휴거는 관란 전이구나. 그렇죠. 그걸 제가, 우리 모사님은 똑똑하기도 해. 예쁘기도 한데.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과찬의 그래, 말씀이고, 맞아요. 이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있고, 그걸 모르면 미련함이잖아요. 근데 미련하죠. 우리는 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매일 거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다를 사모하면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질, 돈, 뭐 권세, 명예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오늘이라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안 할 말로 무슨 뭐 아멘. 여행 뭐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갈 거예요? 말고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못 내려놔. 맞아, 맞아.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아무 짝에서 쓸데없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 자의식이라는 거, 그건 정말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리 길을 막고 있어요. 잘 믿느라고 하면서 이리로 가서 예배 보고 뭐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밤에 잘 때 이제 가만히 기도한 하루를 돌아보고 참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자꾸 침범을 하고 그렇군요. 아 그거는 정말 순간순간 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입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를 머리를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면 다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러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왜 회개하는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보혈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부스 TV 계속 듣고 계시죠? 예. 기도에 그렇죠. 참여하고 계시고. 예, 그럼요. 이번에 미라클 머니 소식을 내가 들었잖아요. 예, 예. 40년 전에 땅을 사놨어요. 예. 김해. 김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땅을 살 때는 뭔가 그쪽 공항이니까 예. 뭔가 좀 그때는 왜냐면 급상승할 때였어요. 막 올라갈 때 박정희 아,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때 샀어 땅을.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정치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전에 그걸 사놓고 미국으로 왔는데 예. 근데 던져놓고 왔죠 미련도 없이. 근데 절대 농지 같은 걸로 묶였구나. 절대 농지였어 원래. 예. 원래 절대 농지였는데 내가 풀릴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 풀릴 것이 아니고 곧 풀린다고 해서 곧 풀린다고 해서 비행장이 들었으니까 아 그게 김이 비행장에 들어 비행장이 들어서는 것도 전에 사놓은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 거죠. 샀는데 그게 묶여 있었고 그게 박정희가 가시고 난 뒤에 전두환 대통령 오면서 부동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잡았죠. 부동산이 잡으려고 그냥 예, 잡았구나. 그랬던 게 만 원 주고 산 게 10만 원에 돼서 우리 샀는데 도로 만 원으로 환원돼 버렸어. 그게 만 원 주고 샀구나. 만 원 주고 샀죠. 와, 만 원 주고 샀는데 40년 전에 10만 원으로 올랐었는데 다시 만 원 됐다. 그리고 그냥 내던지고 미국 갔는데 예, 예, 화가 났어. 에이 모르겠다. 그까지 던지나. 최근에 한국에 와보니까 개발되고 있구나. 개발되고 땅값이 오르고 했는데 예. 국가에서 환수했어.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 그래도 그게 놀라운 겁니다. 아, 놀라운 그게도 묻고 있으면 어떨 뻔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미라클 머니를 또 경험하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미라클 머니는 또 하나님이 또 주신 거니까 이때 주신 거는 예, 예. 그 전에 배발됐으면 예. 그 다 썼을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사업한다 뭐 한다 없다 날리겠지. 그렇죠. 근데 이때 개발된 거는 언약의 성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반하는 수신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 그래서, 때, 마지막 때. 예, 맞아요. 유용하게. 예, 네. 이스라엘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건 없고, 네. 이스라엘 성전이라도 하나 바치고 가야지 하는 네.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오랫동안 됐던 거라, 네, 네. 지금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것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주라고 온 거야. 예, 글쎄. 제가 기도해서 내가 너무 그래. 오랫동안 있으니까 응. 주소가 약간 달라져가지고 지금 공탁금을 못 받고 있는데 곧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은요. 제가 물론 그렇죠. 이 양쪽 다리가 관절이에요. 아, 다리가 예. 하나님 깨끗한 바를 치어. 이 두 다리를 아멘. 다 수술해야 되는데 네. 두 다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선 한쪽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지 한 6개월 되거든요. 그게 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이제 해야 돼요. 아. 이거 하게 되면 또 한 6개월. 6개월 제가 또 허송 세월을 또 보내줘요. 나 시간 참 아깝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나 지금 바빠요. 이거 수술로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이러는데. 네. 믿고 될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아이 젊단 말이에요. 젊으니까. 내 제가 볼 때는 그래. 아직 자기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반 뭐 교회 반은 아니에요. 뭐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워요. 제발 좀 내려놓고. 아, 내려놓고.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일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그 삶을 위해 이 육신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혜아 권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어제 예배 드릴 때도 친히 오시고 학위 수여식에도 축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의문점도 풀렸죠? 예, 예. 네, 제가 축복해 드릴 때 또 놀라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